해가 졌는데도 더위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도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인데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시작한 한강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김한수 기자. 아직 다른 시민들은 안 보이네요. 네, 잠시 뒤인 저녁 7시부터 문을 열립니다. 밤 10시까지 수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. 네, 올해 처음 야간 개장을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. 저희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수영장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. 물 온도를 한번 만져보면 생각보다 미지근합니다. 낮 동안 무더운 날씨 탓에 물 온도가 올라간 건데요.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야간 개장은 이번 주 주말까지만 운영합니다. 네, 오늘 낮에도 참 더웠잖아요. 수영하러 온 시민들 많았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하루 종일 무덥고 짜증도 나는 날씨였는데요. 하지만 이곳 수영장에 모인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. 직접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 오늘 신나게 놀다가 간식도 먹고 이 친구를 한번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같이 신나게 장난치고. 물놀이 자주 오는데요. 좋아서 밤에 돈을 네, 다만 지난 주말에 야간 개장에만 4천여 명 넘게 모이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열대야가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있잖아요. 오늘 밤에도 뭐 수영장 찾는 시민들 많겠군요. 네, 기상청은 적어도 더위가 열흘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미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밤 사이에 온도가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. 서울도 지난달 21일 이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기상 관측 이후 역대 네 번째로 긴 열대야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서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